오늘은 서울의 맨 끝쪽,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어떤 한 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자는 서울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맨 끝에 있지만 제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볼 만한 곳 탑 10곳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강서구는 위치에서 보다시피 맨 끝쪽에서 사실 관광객 일부 찾아오기는 좀 애매한 그런 곳입니다. 이 서울은 오랫동안 김포, 경기도 쪽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서울 이제 영등포구로 그리고 강서구로 분간 지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강서구는 지금 현재는 엄청 많은 6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며 그리고 역설적으로 김포공항이 가장 유명한데 이 김포공항 때문에 사실 발전이 좀 더디게 된 그런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꽤나 이제 많은 건물과 많은 이제 오픈이 된 곳으로서 이 가볼 만한 곳 10군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네, 이곳은 김포공항에서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항공의 역사, 산업 등 여러 가지 전시실이 위치해 있고요. 개관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많은 분이 알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이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곳에는 실물 비행기부터 여러가지 체험전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예쁜 곳이니까 한번 여기 들려보세요. 번째는 서울식물원입니다. 보타닉공원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식물과 그 감성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고요. 이 바깥에 보이는 이 보타닉공원은 이 넓은 이제 호수 그리고 이 많은 나무들, 꽃들이 감성을 자아나게 하고 이 걷기가 상당히 좀 괜찮은 곳이고 서정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호수가의 정취도 좀 차분해 참 괜찮은데요. 네, 이곳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이 꽃이 있는 이 바깥도 괜찮지만 여기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전시 온실이 괜찮습니다. 입장료 5,000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주말에는 주차 난리입니다.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강서구의
지역 감성시장, 송화시장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발산동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 강 속은 재래시장들이 은근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송화시장은 발산동에 있고 그 외에도 이곳같이 방신시장이라고 방화동 쪽에 위치하는 가장 큰 시장, 화곡동의 족발이 유명한 화곡본동 시장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많은 점포와 맛집이 있는 까치산 시장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남부 골목시장도 상당히 좀 괜찮죠. 이런 여러가지 재래시장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수많은 상품과 제품들 그리고 감성과 정을 파는 이 재래시장 구경 한번 찾아오세요. 강서구 구민의 신터라고 할 수 있죠. 우장산입니다. 높이 98m 낮은 산이에요. 두 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어떤 서정적인 산책길이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고 이 자연을 즐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감성을 담아가는 어떤 풍경이 괜찮고요. 이 새소리가 상당히 물씬 나는 아름다운 공원이죠. 이 우장산 둘레길, 이 길은 강서구의 가장 유명한 어떤 산책길이자 체육시설이자 그리고 마음의 평화 같은 곳입니다. 강서 방화습지 생태공원, 자연이 담긴 이 공간도 상당히 좀 괜찮은 곳입니다. 이곳은 방화동에 위치했고요. 이 한강, 이 한강의 둔치길, 이 생태공원에서 가장 맨 서쪽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조개 서식하고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괜찮고 주변에 있는 이런 멋진 산책길과 야경과 모든 것이 좀 예쁜 곳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은 곳입니다. 이어져 있는 이 강서의 이 한강 공원과 같이 연계돼서 다녀도 괜찮은데 교통은 좀 약간 불편한 편입니다. 네, 이곳 한번 다녀보세요. 다음은 마곡지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마곡지구는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김포항 가는 길에 양쪽에 위치했던 논밭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논밭,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메뛰기 잡고 논밭 뛰어다니면서 뛰놀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2010년대부터 이렇게 건설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공간을 자리하고 있고요. 네, 이곳에서는 많은 술집, 밥집, 그리고 업무시설에 여러가지 풍경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홍대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하면 아직은 너무 터무니없지만 장차 미래가 보이는 그런 감성적인 공간이고 업무시설이고 멋진 곳입니다. 한번 이곳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은 구암 근린공원 그리고 공암 나루 근린공원이라 불리우는 이어지는 두 개의 공원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산책이 상당히 괜찮고 허준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허준 박물관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공원들인데요. 산책이 상당히 길고 멋있습니다. 요 길게 쭉 뻗은 산책길을 걷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지만 정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10m로 포장된 길 그리고 이런 흙길 이런 어울림 상당히 좀 괜찮고요. 이거는 새벽 시장이 항상 열리는 곳이라서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어떤 그런 것들 네, 이런 물건들도 살 수 있는 곳으로 참 괜찮은 곳이죠. 한번 들려보세요. 네, 다음은 선나물 재생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메타셋 콰이어. 이 길이 너무 좀 아름다운 예쁜 그런 공간이죠. 사실은 그런데 강서구민 외에는 아는 분은 꽤 많은 곳은 아닙니다. 이 강서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책길 중에 한 곳이고요. 메타셋 콰이어 길도 괜찮지만 그 옆쪽이 안쪽으로도 이 선, 걷는 길도 괜찮고 이렇게 수영장, 물놀이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죠. 아이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이 주변의 풍경도 괜찮고 그리고 물재생공원이라는 이 의리한 이 체험관도 상당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사거리 뒷거리에 있는 이쪽의 먹거리 공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이라든지 발산이라든지 이곳이 좀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 강서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먹자촌이었죠. 근데 이곳은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이색적으로 멋진 맛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맛있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좀 이채로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좀 세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 제 나와바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참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이곳에서 만났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지금도 친구 만나면 이곳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추억을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다음은 궁산과 겸재 정선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궁산이라는 산은 서울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 이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은 사실은 그 높은 산은 아니에요. 78m 정도 되는 낮지막한 산인데요. 이 바로 아래쪽에 양천 현감이 있었고 여기에 부임했던 겸재 정선이
이곳 항상 매일이 궁산에 올라서 그림을 그리고 한강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가파르지만 한 10분 남짓하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지막한 산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소항로의 이 감성이 상당히 괜찮고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이 한강의 뷰가 정말 예술적이고 괜찮습니다. 아주. 근데 이 궁산은 사실은 88 올림픽 그때 한참 건설될 때 원래 저기 도로변까지 산이 그냥 바로 한강까지 다 이어져 있었는데 이 북쪽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 궁산 하늘, 그래서 궁산의 이 아픔이 사실은 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산책, 가벼운 산책하기도 괜찮고 궁산 둘레길도 괜찮고 이어져 있는 경제정선 미술관까지 한번 산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서울식물원도 아까 보여드렸던 식물원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